친구하고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번 주에 남북교회 임지식 예배를 간다고 하니까 이런 카톡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김영길 장로님, 허향숙 권사님, 남북교회 주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축복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저희 지방 목사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의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마중물은 일반적으로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디어 사전을 보니까 마중물은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직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좋고 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남기심으로 섬기시는 남북교회가 생명력이 넘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중물 성도님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신앙의 시대를 기도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해도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가 장차 다가올 것을 아셨기에 그 덫에 걸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마음이 둔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무거운 것에 의하여 짓눌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눌려져서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은 죄악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술 취함은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질식시켜버립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쾌락주의가 마음을 질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을 갉아먹는 염려가 마음을 질식시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염려의 잡초가 무성합니다.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방탕의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됩니다. 이렇듯 생활의 염려와 방탕의 살을 넣히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분하게 만듭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듯이 마음도 건강할 때 지키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잡초가 무성하지 않고 방탕의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않도록 먼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49분의 인직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패와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도 끝날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정리하시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종착역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종착역, 터미널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터미널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고 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시는 인직자들이 되시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심판을 예비하는 길은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바람에 떠밀리듯 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제목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어야 합니다. 인직을 받으시는 여섯 분의 장로님과 34명의 권사님 그리고 아홉 분의 안수 집사님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죄의 밤이 깊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부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이 둔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받아 좋고 긍정적인 삶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남기시는 마중물 성도님들로 충만한 남북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화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므로 거룩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